유연하지만 확고하고 담대하지만 실용적인 행정.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인재 발굴.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 확립.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 하에 공무원,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직사회 혁신을 기대합니다. 오랜 기간 공무원은 최고의 직업으로 꼽혀왔습니다. 2011년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93대 1,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30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것을 반증했습니다. 10년 새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토록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우리나라 공직 문화는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기치로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와 맞물려 4만 8천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며 소위 작은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했으나 공무원 정원은 5만 명 가까이 늘었고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 역시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며 공무원 정원 군살빼기에 돌입했으나 실패.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6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증원 대비 업무 효율은 어떨까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인구 감소, 규제개혁, 민간 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부처별 새로운 인력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7월 13일 OECD가 발표한 정부 신뢰 시범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치상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는 2011년 27%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45%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직시해야 할 점은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우리 정부 신뢰도 점수가 OECD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데는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공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 문화는 이른바 상명 하복이 당연시되는 수직적 계급 문화가 자리하게 된 겁니다. 과거의 어떤 근무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비교해 본다면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위기적이고 굉장히 격리적이고 비소통적인 물리적 환경과 또 근무 여건들, 환경들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지금은 보다 소통적이고 수평적이고 또 굉장히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 공간도 굉장히 강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공무원에게 새벽밥 먹고 이른 아침 출근, 야근과 휴일 근무가 일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쉴틈 없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 계속해서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강요받았는데요. 성화 같은 독촉에 민원 창구의 공무원들은 손이 넷이라도 모자랄 형편입니다만 그렇다고 짜증을 내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되면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치탄을 받게 되고 따라서 전체 공무원을 욕먹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모든 문서를 수기로 기록해야 했으며 민원 안내 도우미 없이 대서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활동을 위해 편히 쉬는 한밤에도 낯삼아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란 일에 종사하는 이른바 공무원들은 밤이라고 해서 결코 멈출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국가 이익과 국민 복지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밤을 남과 같이 쉬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중한 업무는 공무원이라면 응당 감내해야 할 책무였고 사명의식은 국민의 일꾼으로 당연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세대 공무원의 일상은 어떨까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공직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이른바 90년생 공무원으로 대변되는 정소연 주무관의 일상을 통해 2022년 공직사회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연구관님 밑에서 교육 전문직 인사를 일부 전담하고 있으며 포상, 징계, 복무 업무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에서 교육부 직원이 되신 분들이나 대학교 총장 분들의 승진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그런 동의, 허가를 내주는 일들을 제가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정소연 주무관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급여가 더 많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할 무렵 고민 끝에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부모님 말씀은 넌 MZ세대니까 그래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곳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좀 더 생각해보고 들어오게 된 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워라밸을 생각할 수 있는 곳에 들어온 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정소연 주무관은 지난 7월 28일 출범한 공직문화혁신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직문화혁신자문단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MZ세대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조직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직문화혁신 기본계획도 역시 자문단 회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공직문화혁신단에서 이렇게 위원으로 일해 주시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일할 직장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안 좋은 점은 고쳐나간다는 그런 설렘이 들었어요. 경직된 조직 문화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계층, 계급, 그다음에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에는 여가를 즐기는 시간. 그야말로 워라밸이 있는 일상입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공무원의 큰 메리트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것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오늘 퇴근 후에 이 공부 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여기서 버티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은 독서를 하기 위해 무인 카페를 찾았습니다. 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책 읽으러 왔어요. 평소에는 퇴근한 다음에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동기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 오늘은 책이 조금 읽고 싶더라고요. 일도 하고 집에 들은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일도 정말 좋아하는 편이고 일을 즐기는 편이긴 하지만 너무 일만 하다 보면은 삶의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일뿐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저의 삶을 즐기는 편이에요. 공직에 근무하는 MZ세대 공무원들의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IT, 우리 기술 환경에 굉장히 친숙해 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어떤 그 수평적인 문화, 그리고 공정한 절차, 그다음에 객관적인 평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많은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그 자세한 설명과 지침을 요구합니다.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거나 조금 공과 사를 넘어서는 조금 애매한 희미한 지시 내용들은 쉽게 받아들여 가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부서장, 그다음에 상사 여러분들은 MZ세대 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명확한 지시와 또 제안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 2030 젊은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임금구조 개편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 지난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1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비해 근무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 공무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12%, 30대가 29.4%로 공무원 정원 전체 중 2030 세대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MZ 세대가 공직 문화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듯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2030 세대의 공직사회 대거 진출로 새 바람을 일으키는 가운데 문제는 탈 공무원 현상도 거세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만 693명으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조직 문화, 특히 공정과 공정에 기인한 보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 영역이다 보니까 민간 부문보다는 확실히 금전적인 어떤 그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 체계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청년 공무원들이 최근에 다양한 불리한 어떤 경제적 여건들,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좀 더 강한 외재적 보상에 대한 욕구와 요청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공직이 또 많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소명과 또 사명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7.6%에 그쳤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가 전반적으로 민간 근로자에 비해 12.5%가량 낮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한때 정부 계획에 따라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90%대까지 오른 적이 있었지만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80%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잦은 야근과 민원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과 경직된 조직 문화도 탈 공무원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에 담긴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젊은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 조직 문화에서 가장 부러운 점으로 사생활 존중 문화를 꼽았는데요. 철밥통 공무원은 어느덧 옛말입니다. 조직보다 개인의 삶이 중요한 MZ세대에게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도 기성세대와는 다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존 공직 문화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부 혁신 어벤져스를 운영,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공직 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면접 편의를 지원해 올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유슬기 주무관. MZ세대 시각에서 관행을 탈피한 참신한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시행 계획 공고를 통해서 이러한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이제 신청 접수를 통해서 편의 제공을 지원했는데요. 다만 이 제도에 대한 응시자들의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 본인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건수들이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응시 대상자 97명을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상담을 실시했고요.
또 장애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같은 유형의 편의 제공이더라도 응시자들이 원하는 또 추가적인 필요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실제 면접 시험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사항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적극 행정이 이뤄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정책으로 임명된 김한월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으로 시력을 잃기 전 화학 전공 석사 학위를 준비하던 인재였는데요. 장애나 이런 게 있어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좀 그 장애 경력 지원으로 채용이 되신 거예요? 제가 시각장애가 있는데 제가 보이는 시야는 그 만약에 안경 썼을 때 중간에다 기름칠 막 해요. 그건 가운데 하얗고 주변은 뿌옇잖아요. 그렇게 지금 제 시야가 보이고 있어요. 걸어가거나 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보이는 길들이 아마 선명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산책하면서 연습했어요. 그 하루에 2시간 이상 산책하고 그리고 평소에 걸어다니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걷는데 많이 무리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진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기까지 좌절을 겪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적극 행정 덕분에 공직 사회에서 전공을 살려 다시금 내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합격한 거 소식 네. 듣고 어떠셨어요? 진짜 아빠 얘기 해봐요. 아니 그거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는 거죠? 네, 죽어도 네? 더 바랄 것이 없대요 아빠가요. 이런 제도가 생긴 거가 다행이네요 참. 다행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가급적이면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김한월 씨에게 지난번 면접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2019년? 19년에 중증장애 체육 경력 채용 지원했었어요. 그때 는 이게 1대로 매칭해서 문서 작성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면접장이나 아니면 그 문서 작성하는 준비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 1대1로 저한테 안내해주고 그리고 문서 작성할 때 제가 미리 사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 기억했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쨌든 그 시각 장애가 지금 극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화학 관련된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건지 앞으로. 화학에서는 이제 화학 구조 같은 걸 해석할 수 있는 그 명령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그러니까 이게 글자로만으로도 이 화학 구조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실제로 면접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면접관들도 화학 구조를 못 볼 거 생각했는데 충분히 그 방식으로 하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했다고 면접관도 얘기했었고요. 공직사회 일원이 이제 되실 건데 네. 앞으로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나가시고 싶으세요? 저도 일단은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존재가 되고 싶어요. 공직 내에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노고가 이제 평가절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외부에서 공직을 바라보는 시선도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러한 키워드로 이제 대표될 수 있도록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경직된 조직 문화와 낮은 보수 등으로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공직 문화 개선 정책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정부는 유능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 문화 혁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인사혁신처는 2만 7천 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공직문화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직문화혁신 기본계획 내용은 인재혁신, 제도혁신, 혁신확산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여덟 가지 핵심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인재혁신을 위한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직문화 현황 진단지표 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과거의 혁신들이 보면 법과 제도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인식이라든지 행태라든지 이러한 변화는 예, 좀 관심을 덜 줬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를 바꾼다는 게 이렇게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간에 걸친 어떠한 예, 시야를 갖고 예, 해야 되는데 아마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직문화를 진단하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 행정을 위해선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공간 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혁신 계획엔 이러한 공간 혁신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원격 근무 장소는 자택 외에 스마트 워크 센터가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센터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출장지 또는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ICT 기술로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조성한 공간인데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업무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2016년부터 이용을 했었고요. 그 전국 단위로 스마트워크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한 10번 내외 정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지금 영상회의 공간이라던가 그리고 직원 휴게 공간 그리고 회의실 공간 등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업무 환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실제로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하면서 1회 이용당 출퇴근 시간의 평균 105분, 비용은 15,000원가량이 절감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불필요한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가족과의 시간이나 개인의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 시간 외 업무 시간은 유연 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 근무제를 통해 공직사회 혁신을 도모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전체 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신규 수요가 있는 부처에 재배치하는 이른바 통합 활용 정원제를 도입해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예,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극 행정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 모습을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선에서 접하게 되면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예, 친절한 모습 예, 그리고 실제 각 민원인들의 문제사항을 미루지 않고 예, 발벗고 뛰는 모습, 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정부가 전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측면보다도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소소한 모습들이 정부에 대한 예, 국민의 신뢰도에 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직문화혁신기본계획과 함께 우리 공직사회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변치 않는 공직자의 핵심 가치,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건데요. 공직사회가 혁신의 목적지까지 순풍을 탈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가치는 잃지 않으면서 사람, 업무, 문화를 발전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겠습니다. PD 리포트 20원 여기까지입니다.